저는 이번 원래 남자에서 하선과 임원이라는 두 가지 인물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호씨가 연기를 하시면서 아예 그냥 다른 유머를 보여주셨고, 또 함께 이제 촬영을 할 때도 그냥 온도가 다르게 느껴져요. 차가운 모습과 아예 따뜻한 모습. 하선이라는 역할을 준비할 때는 그나마 저와 좀 평소에 저와 성격이 비슷한 면이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광대 워낙 잘 놀고 그 구역에서 꽤나 이름 날리는 광대였기 때문에 과연 그 친구가 놀때 얼마나 큰 에너지로 관객들을 휘어잡을 수 있느냐. 이런 역할을 준비할 때는 저도 워낙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맡아보고 싶었던 그런 종류의 캐릭터이고 언제쯤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항상 해보고 싶다라는 역할이었는데 너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현장에서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감독님과 선배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촬영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